제17-08호 장학증서 대전보건대학 사회복지과 박서경 위 학생은 불가정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에서 권장하는 뜻으로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안. 장학증서 충남중학교 1학년 김준원, 내용과 주문이가 같습니다. 제2017-02호 표창장 부회장 김춘경. 위 불자는 신심이 돈독하고 회행이 원만하며 신도화합과 봉사활동에 사회 모범이 되므로 장한 불심을 격려하고자 표창합니다. 불기 2561년 10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안. 국삼신도 엄명순. 불자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옥천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 오셨으며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한국불교 발전에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불기 2561년 10월 28일 옥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명안. 고생하셨습니다. 국노패 영남정기 대표 이형식. 불자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옥천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 오셨으며 헌신과 봉사로 한국불교 발전에 공로가 크며 국삼신도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산신대제를 기념하여 전 신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1년 10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국삼주지 해정. 공로패 신도 김경아. 내용과 주문이가 같습니다. 공로패를 받으신 신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씨앗이 되고 미래의 기회에서 스님 생활을 톡발을 해보자 그런 원을 세워서 한가방에서 전전하다가 여기 국사함에 온 데가 15년 됐습니다. 25번이나 이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진짜 힘든 중생한테 스님이 할 일이 무엇이냐. 스님이 돈 벌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저를 크게 지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금을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불사에 존경하고 부처님께 기여하면서 큰 스님께 기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사함은 제가 몇 년째 저는 이제 나옵니다만 왔을 때마다 그 느낌이 옛 보사의 원래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도량이고 또 작은 도량이지만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이 가야 할 길 또 아니면 한국 대한민국의 불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작지만 화려한 그런 도량입니다.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장학제도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 불교의 앞날은 밝다. 이 선장이신 주지 스님을 잘 따라서 열심히 해온 결과 오늘의 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이 국사암 도량에서 진짜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일이 굉장히 많구만요. 내가 이 학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지금 왜 장학금을 7천만 원 냈다고 그러잖아요, 금년에. 이게 가난한 절이세요. 그리고 큰 절을 지차고 하면 지을 수가 있는데 당신 안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신선의 충격으로 났습니다, 나한테. 이거 길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홍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신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신하고 진실해서 하늘에 대한 거짓없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홍익인간 정신이 나옵니다.
소시에 돈절하야 여산주초에 잠이 들어 공수래 공수고라 인간오역에 애착이 되며 무력함심을 너무 말고 주야욕실을 잊지 말고 연불공덕을 갚읍시다 연불공덕을 갚읍시다 인왕보살 지로사로 앉으시고 건달바와 가진 풍류 간공 중에도 찾아있다 하버성지 일문 전호시험자 합격 수원성지 반은 무남자 속덕생남 혼인자 혼인배필 2년 수원성지 2차 2년 공덕 밀국삼 청정도량 산신대제 동산가로 대자량